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것으로 유명할 텐데요.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조금은 덜 삐뚤어져 있다고 합니다. 피사의 사탑은 점토와 모래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. 남쪽 부분이 더욱 부드러워 당시 3층까지 지어진 탑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를 보강하기 위해 그 다음 5층은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 더 짧게 만들어 이 탑은 기울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굽어져 있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. 1990년대까지 이 대리석 탑은 6도 기울어져 있었는데요. 이 말인 즉슨 직각에서 약 3m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. 관계자들은 이 탑이 넘어질까 우려했으며 수정 작업을 위해 대중들에게 이 탑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케이블을 3층 높이까지 붙여 이 탑을 안정화시켰습니다. 평양추와 버팀대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흙은 북쪽에서 제거되어 더욱 평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피사의 사탑이 현재 안정적이며 지난 17년에 걸쳐 1.5인치 덜 기울어졌으며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속도로라면 수천 년이 더 지나야 이 탑이 똑바로 설 수 있겠네요. 그러니 관광객들과 인스타그래머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. 이 유명한 탑에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한동안은 있을 듯 하니까요.